헤어컷의 고수 한봉구 헤어디자이너, 깐느미용재에서 그랑프리를 거머쥔 이창엽 헤어디자이너, 엣지 있는 여성 헤어컷, 멋진 남성 헤어컷, 펌, 어린이 헤어컷, 상큼하고 엣지 있게 명품 미용실 253-581-3383 레이크우드 신신백화점 옆 명품 미용실. 페더럴 웨이 사할리 중학교에서 올해부터 한국어반이 개설돼 학점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돌아보기 위해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의 정종철 교육관과 시애틀 문덕구 총영사, 페더럴 웨이 한국학교 박영민 이사장, 이희정 페더럴 웨이 한인회장과 페더럴 웨이 교육국, 사할리 중학교 교장이 한글 교실을 함께 참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지 중학교 또 우리 한국계 학생들뿐만 아니고 여기 현지 미국계 학생들이 이렇게 배우는 걸 보니까 우선은 뿌듯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흔히 이야기하듯이 21세기 우리 미래 세대가 갖춰야 될 핵심 역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이제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 또 그럼으로써 또 글로벌 인재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아마 토대를 잘 갖추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되기까지 아마 이 지역에 우리 그 한인 커뮤니티가 많이 역할을 한 걸로 제가 들었고 우리 또 총영사관에서도 남다른 또 열정,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좀 미국 전역에 이렇게 퍼져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많이 그 알고 또 그럼으로써 이제 한국에 대해 문화, 역사 이런 쪽으로도 좀 이해 폭이 넓어지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어 선생님과 함께 자음 모음을 함께 발음하는 글씨들을 찾으며 즐겁게 학습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I wanted to be in this class because I have friends that are Korean and right now I have a Korean friend that can't speak English that well. And I've been using the knowledge I learned from Korean class and I've used it to talk to him a little. 학습 참관 후 함께한 자리에서 몇몇 학생들은 한글을 배우는 이유와 목적을 소신 있게 말했으며 문덕구 총영사는 이들에게 총영사관 방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한국어 교실을 위한 후원금도 전달했습니다. 지금 말로만 듣다가 교육 현장에서 특히 오늘 사할리 중학교에 와서 우리 한국어를 배우는 사할리 중학생들 모습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뿌듯하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또 우리 교육부, 우리 정부가 사할리 중학교를 위해서 또 일정 금액을 그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사할리 중학교에서도 앞으로 이 한국어 프로그램을 더 확대 발전시키는 그런 비전을 저희하고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이쪽 미국 지역에 이민 온 역사가 110년이 되고 또 본격적으로 온 지가 한 60,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에 우리 한국어나 우리 그 한국 문화에 대한 주류 사회 또 미국의 각급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의 관심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 우리 정부도 노력하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동포 분들이 많은 노력 끝에 이제는 여기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그 어떤 다른 언어보다도 한국에 대해서 강한 관심을 가지고 또 K-POP이라든지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또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직업을 선택하는데 한국과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저도 저기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페더럴 웨이 사할리 스쿨에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 조금 자금 지원하는 것을 했는데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조금 좀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좀 더 그 한국 페더럴 웨이 통합 한글 학교하고도 이 한국어 프로그램을 조금 좀 연결을 지어가지고 서로 상생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